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KSTV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금은빵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만 1억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는 40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범행 당일 곧바로 중국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고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어딘가로 달아납니다. 잠시 뒤 사설 경비업체 차량이 도로에 서고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7일 새벽 제주 시내에서 금은빵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금은빵 뒤에 있는 철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금은빵 통로로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에 단 3분 만에 금품 70여 점, 시가 1억 원 상당을 쓸어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해 6월 제주에 온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8시간 만인 7일 오전 11시 20분쯤 중국 상해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공항만 검문을 강화했지만 출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원 특정도 안 되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체류 신분임에도 지난 2일 출입국 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했고 미리 비행기표도 예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서 저희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범인을 적극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훔친 금품의 소재를 파악하고 여죄와 공범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